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책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바성에 있는 수성과 어섬으로 내려왔어요. 이 지역은 한국의 셀렝게티라고 하죠. 곧 간척 사업으로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먼저 어섬으로 왔어요. 어섬은 예전에 경비행장으로 이용되었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비행장은 사라지고 폐비행기만 우리를 반깁니다. 드론 운행하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시야 방조제로 간척지가 생겼는데 이제는 이걸 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네요. 참 이런 풍경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비행 경로가 보입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네요. 어섬을 떠나 화성 공룡알 화석지로 왔습니다. 이곳은 지질 조사 중에 다량의 공룡알이 출토되어서 공룡알 화석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오전 10시쯤이었는데 문이 꽁꽁 닫혀 있네요. 겨울이라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간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은 휴무랍니다. 해서 가까운 수섬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불이 들어와 있네요. 차를 주차하고 걸어 들어갑니다. 수섬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갈대들을 다 벌초했네요. 갈대가 없으니 참 모양 빠지네요. 얼마 안 남은 필기만 바람에 휘날립니다. 마지막으로 못 볼 풍경들을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